자, 신박TV님 네, 세팅입니다. 저기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자, 신박님이 또 여기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팅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그린캠핑 돈 내고 왔습니다. 여기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캠핑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패널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태양광 패널 200W급짜리를 갖고 나오면 요 2000W짜리 파워뱅크 낮 동안에 충전하고 밤 동안에 또 2000W 쓰고 에어컨은 200W짜리 예, 계속 에어컨 돌리고 예, 냉장고 돌리고 선풍기 돌리고 핸드폰 충전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요 쓰고 있는 거 또 선풍기 우산 예, 선풍기 우산 요 위에서 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이게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여러분. 네. 엄청 시원해요 지금. 네. 그래서 요 땡볕이지만 예 더위를 모르고 있다. 노지 가실 때는 요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트는 뭐죠? 아, 텐트는 하임플래닛. 저거 예, 큰맘 먹고 할부로 지른 겁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 앞에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파워뱅크를 저기다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돌리고 냉장고를 돌리고 그리고 서큘레이터 이렇게 충전하면서 돌리고 핸드폰 충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타프가 제가 요거는 리뷰하려고 쳐봤는데 타프예요? 이게 타프예요? 터널 타프구나. 이게 금액이 한 11만 원인가? 와, 엄청 저렴하네요. 예. 네. 와. 요, 저기 엄청 좋은데? 안에 은박 코팅 돼 있고 네. 여기 우레탄 창이 있고 사이드로 우레탄 창이 있고 그래서 2인용 텐트나 이런 것들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아. 커플분이나 아니면 두세 분이서 캠핑 다니실 때 요 세팅. 이야, 세팅 엄청 깔끔하다. 뒤에서 보시면 어떠냐면 하임플랜에다가 타프, 터널 타프 이렇게 해서 세팅 이렇게. 이야, 진짜 너무 깔끔한 세팅. 신방님도 이렇게 깔끔하게 네. 그냥 저도, 캠핑을 다니십니다. 그렇죠. 저도 캠핑 사람들이 이제 캠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캠핑 자주 합니다. 매주 해요. 매주 캠핑 다니시는 우리 신방님이십니다. 네. 아, 이 테이블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테이블은 지금 샘플인데 빛이 나옵니다. 아, 이거 밤에 한번 찍어야겠다. 예, 밤에 이따 한번 찍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든 활용할 수 있게끔. 신방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저기 앉으면 시원하다 그러는데 여기 앉으면 되나요, 여기? 네, 그냥 여기 앉고. 네. 자, 공개고원 하겠습니다. 나랑 캠핑 하시면은 네. 노지에 오셔도 네. 여기 나갔다. 와, 진짜 시원해. 우와, 대박이다. 그렇지. 와. 야, 너무 시원한데? 야, 이거 한여름에도 이거 너무, 너무 시원하게 할 수 있겠는데? 야, 땀이 지금 완전 사실은 진짜 엄청 났었거든요? 지금 땀이 쩔었잖아. 아, 완전, 지금 완전. 저쪽 끝에서부터 외관, 무거운 외관 끌고 오느라고 네. 엄청 더웠거든요? 야. 맥주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자. 아우. 이렇게 하고. 자, 맥주, 이거 지금 얼기 직전에 맥주. 이야. 감사합니다. 자, 거기다가 한잔하고 나면 또 크리미로 또 안주. 아. 신박스 지금 불과 한 1분 30초 2분도 안 되는 이 시간만에 땀이 거의 다 식었어요 지금 진짜. 와, 그 솔로이신 여성분들 환영합니다. 야, 선배님들 진짜 여기 호강하고 있네.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라미님 혼자 지금 땡볕에서 이러는데 너무 시원해. 역시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이러고 있어야 되네. 야, 이런 땡볕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네. 야, 에어컨 있는데 좀 빼고 올래? 안녕하세요.